자, 기초 11번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되겠지만 막 무릎에다가서 북킹하자마자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막 돌려놓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그때 택시 운전 30년 했다고 막 뭐 그냥 뭐 4단부터 출발하고 똑같아. 항상 편안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자, 11번은 틀어주기가 되겠습니다. 틀어주기는 가능하면 1번 발로 건너가서, 1번 발로 건너가서 여기서 이렇게 틀어주기. 이것도 여자를 안 보는 거예요. 여자를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여자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세진이 3종 세트. 따라가기, 백스텝, 틀어주기. 자, 따라가기는 여자를 이렇게 모셔서, 여자 안 돌리죠? 이렇게 여자를 안 돌리고 돌기 싫어할 때. 백스텝은 이렇게 여자가 틀려요.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이렇게 백스텝 되게 중요합니다. 백스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틀어주기. 3종 세트예요. 3형제. 아, 여자 안 돌리는 3형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틀어주기. 자, 여기서 틀어주기 끝나면 자, 3번 발로 돌아서 목을 한번 말아주세요. 자, 3번 발로 올라가서 옆에 쓰고 다시 한번 3번 발로 들어와서 팔짱을 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랑 한번 커뮤니케이션, 몸으로 스킨십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남자가 돌아서 와서 자, 이 손을 여성을 허리를 이렇게 돌려서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자, 이번에는 12번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같이 방학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자, 여기서 등 뒤로 건너가서 7번 발이에요. 7번 발. 또 1번 발이죠. 다 배운 발이에요. 7번 발. 그래서 또 7번 발. 그래서 돌려놓고 다시 가운데 2번 발 돌아서 이렇게 2번 발. 그죠? 다시 요번에는 3번 발로 어깨 거리. 그래서 3번 발로 가가지고 또 7번 발 넘어갑니다. 그래서 7번 발로 해서 가면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1번 발로 치르기. 자,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항상 4번 발을 주세요. 4번 발을 안 주면 막춤이 되는 거예요. 여자를 한번 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3번. 13번은 자, 남성이 자, 8번 발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꺾는 발. 꺾는 발 넘어가서 자, 이거 잡아서 7번 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발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번 발로 넘어와서 자, 이번에는 남성이 여자 앞에서 도는 건데 남성이 여자 앞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서 자, 돌아서 옆에 쓰는데 보면 다시 돌고 나서 돌아서 또 오른발로 돌면서 이렇게 돌려도 아주 은은하고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 이거 아시죠? 외곽도. 자, 요 손은 또 요 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만약에 카트 주고 싶으면 뒤에서 세워주고요. 자, 이번에는 여성을 자, 역회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역회전. 여기는 이렇게 여자를 자유부하듯이 깍꿍 깍꿍 이런 식으로 몇 번 무용을 하시면 더 춤이 사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박. 자, 이거 시작하는 법은 자, 기초 5번 발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옆으로 한 발 가서 붙여도 되고 4박자로 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마무리 쳐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발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발 넘어가서 자, 뒤에 이제 반옥가시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고는 뭐 저도 이제 뭐 또 사부가 있겠지만 뭐 반옥가시라 그래요. 이렇게 마주잡고 여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돌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잘해야만 여성을 탱고 출 때 앞에다 세워놓고 쉬었다가 탱고를 출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걸 잘해야만 여성 나오는 거 그대로 딱 반만 놓고 또 탱고 출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여성 나오는 거를 그대로 탁 모아놓고 또 밀어서 탱고 출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옥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옥가시는 여기서 2번 발로 들어옵니다. 2번 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가지고 여섯 박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타원형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마무리는 그냥 초보분들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7번 발로 넘어가서 마주보는 7번 발 들어와서 3번 발로 이렇게 목으로 걸어주세요. 그래서 3번 발로 목걸이 해주시고 다시 3번 발로 목 뒤에 갖다 놓고 다시 3번 발로 가서 7번 발로 건너가서 7번 발로 터널, 1번 발 터널 발로 돌리면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후가시가 나옵니다. 후가시. 후가시는 2번 발로 들어와서 4박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을 약간 쉬어주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성을 들어주기. 하나, 둘, 뽑아주기. 반대로 등뒤 손바꿔 잡고 다 4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제 기술을 써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깨 잡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어깨 잡고 그 다음에 가면서 팔꿈치 잡고 가면서 손목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끝까지 더 하고 싶다 놀다가. 그래서 항상 끝나면 또 4번을 주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4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후까시 들어오는 발로 겨드랑이를 잡아서 후까시 칩니다. 이렇게 겨드랑이를 잡아서. 그래서 역시 마무리는 여기서 툭 놓으면 여자가 돌아가서 딱 쓰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발로 넘어와서 또 여자가 힘드니까 4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것들은 이제 고급으로 가서 제가 또 보충을 하고요. 여기는 기초발이니까.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드디어. 기초, 안세진이 기초발. 요것만 알면 지르박 완전 정보. 자, 수십만 개 나옵니다. 기술이 수십만 개. 자, 사박사박이 되겠습니다. 사박사박은 1번 발로 갑니다. 1번 발.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발로 가고. 자, 그래서 좀 제 기술 배우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저한테 좀 배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사박사박.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마무리는 7번 발로 넘어가요. 그래서 7번 발 넘어와서 다시 또 목말 수 있죠. 그래서 보내면서 이번에는 또 3번 발로 왔죠. 여기서 이제 이 손 잡고 사박사박.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박사박은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7번 발로 건너가서 또 7번 발로 건너가서 1번 발로 가면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사박사박. 그죠? 손모양은 쉬워요. 그냥 발만 되면 손모양은 자기가 만들면 될 거야. 지르박은 만들면 될 거야. 스포댄스하고 틀려요. 지르박은 만들면 될 거다. 만드세요. 발만 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지게 스텝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여성하고 저하고 모델분하고 계속 얼굴 보고 쳤어요. 얼굴 보고. 자, 이제 얼굴 안 보고 치는 거야. 마주. 서로 뭐 부부싸움 한 것처럼 등지고 사는 거야. 자, 지게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지게 스텝은 5번 발로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8번 발, 2분의 1.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야, 여기서부터 이제 지게 스텝이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 안 보고 추는 거예요. 여자 안 보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런 걸 못 받아. 왜? 여섯 발인데 돈 주고 안 배워요. 지르박을. 10명 중에 5명만 돈 주고 배우는데 나머지 5명은 얼레벌레 그냥 친구, 방, 뭐 그냥 술 한잔 먹고 남자도 공짜로 배우고. 그나마 5명도 또 한 달 이상은 안 배워요. 한 달 이상은. 참 우리나라 여성들은 시안해. 콩나물은 100원 깎으면서 백화점 가서 30만원째 옷 사죠. 사각댄스는 돈 주고 안 배우면서 자이브 룸바는 2천만원 주고 배워. 자이브 룸바는 2천만원 주고 배우고 옷도 막 이런 칼라 이런 거 생겼죠. 이런 거 막 몇천만원 주고 옷 사이고 몇천만원 뻥이고 몇백만원짜리 옷 사이고요. 근데 슈퍼 자이브 사각댄스는 돈 주고 안 배워. 막 되게 아까워요. 막 깎아주세요. 5만원 깎아요. 근데 슈퍼댄스는 막 70만원 주고 60만원 주고 100만원 막 140만원 준 여자도 봤어. 왈츠 배우는데. 근데 사격댄스는 안 배워. 죽어도 시안해요. 그래, 이런 거를 남자가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여자가 안 배우니까. 근데 사실 여자는 쉬워요. 여자는 이것만 하면 돼. 보세요. 여자는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지게 스텝. 하나, 둘, 셋, 넷. 그죠? 여자는 이것만 하는데 여자가 이거를 못 받아요. 왜?
안 배우니까 돈 주고도 안 배우고 또 이런 거를 다 못 해봤대.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용하고 3번 스텝. 그러면 시작. 여기서 이제 손 안 놓고 3번 스텝 볼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가면서 여자를 싸우게 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무대처럼 날씬하면 허리에 손 넣어서 이렇게 돌 수 있고. 허리에 손을 넣는 거죠. 만약에 파트너나 좀 뜨끈하면 이거를 어깨 놓고 이렇게 됩니다.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는 자, 4박.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뭉. 그죠? 이렇게 테라테스 재밌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테라테스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래. 자기 선생님은 막 학원 가고 트로피가 쫙 있대. 아, 그거 사교댄스 트로피 아니에요. 그거 슈퍼댄스예요. 슈퍼댄스하고 사교 틀려요. 어떤 분은 사교댄스 걸었더니 나중에 저한테 전화 왔어. 이사력 배웠대. 자기는 이사력이 사교댄스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다시 사교댄스 배우러 왔어. 어떤 분은 슈퍼댄스, 사교댄스 배웠더니 슈퍼댄스 배웠대. 그러니까는 그게 좀 빨리 깨야 돼. 사교댄스하고 틀려요. 영어는, 쉽게 해서 영어는 슈퍼댄스라면 국어는 사교댄스예요. 완전 분야가 틀려. 근데 자기 선생님은 막 하고 가니까 트로피가 막 살짝 수천 개래. 그거 사교댄스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자랑을 대게 하더라고. 와, 선생님 훌륭하다고. 그거 사교댄스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 국어 배우는데 영어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어를 잘 가르쳐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스포댄스 살짝 수천 개래요. 예, 그래서 참 답답해요. 초등학생 같은 그냥 큰데 그 꼴방을 때려서도 이해시키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라 참 말도 설명도 이해도 못하고 상장에 수천 개래요. 막 다 안 돼. 뭐 살사도 하고 뭐 라틴 댄스도 하고 사교 댄스 아무 상관 없어요. 사교 댄스는 그냥 국어 배우고 싶으면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국어나 1년 배우세요. 자, 마지막 지금 시작 중요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자 8번 발 2분의 1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등 뒤로 건너가서. 자, 7번 발이에요. 자, 여기서도 또 3번 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3번 발이에요. 또 여기서 또 3번 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자, 1번부터 21번까지 발을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혼자 쫙 한번 찍어서 할 테니까. 혹시 여기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DVD 사서 보시면 계속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